예, 안산시 환경노동청장 김민혜입니다. 먼저 언론의 자유신장과 그다음에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 여러분께서 월요일 오전 추운 날씨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요. 오늘은 안산의 도시 미래 가치를 높이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차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소도시, 수소경제도시 안산, 두 번째로 안산선 지하통합개발사업 순으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시범도시 사업입니다. 안산시는 전국 최초의 수소시범도시입니다. 2019년 12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20년 1월부터 금년 9월까지 총 417억 원에 투입해서 수소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네 가지인데요. 먼저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생산된 수소를 배관을 통한 이송 사업,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연료 전지 및 수소 충전소에 활용하는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전에 그린 수소 생산하는 특화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먼저 수소 시범도시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는 안산시를 전국 최초의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했습니다. 2020년에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업무 협약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고, 시민들을 위해서 당시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에는 기본 및 실습 설계를 마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 2022년과 23년에 걸쳐서 관련 인허가 취득은 물론이고 수소 생산 시설 및 배관 공사, 통합 안전센터 설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 4월까지 최종적으로 배관 공사와 특화 요소인 수소 생산 시설, 실증 시설 등 시범 도시 사업 전체 설비를 설치하였고 9월 최종 준공하였습니다. 수소 시범 도시 사업의 상세 내용입니다. 먼저 수소의 생산 기지는 안산 도시개발 주식회사 내 유휴비지에다가 수소 추출기 3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순도 99.95% 이상의 수소를 하루 1,800kg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소 이송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튜브 트레일러 방식이 아닌 이번에는 배관 이송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범 도시 사업으로 10.9km의 수소 배관을 구축하였고, 기존의 연계 구간 2.25km과 함께해서 총 13.15km의 배관으로 직접 수요처까지 배관을 통해서 수소가 공급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 활용으로는 연료 전지와 수소 충전소에 배관을 통해 수소를 공급하고 있으며, 연료 전지는 단원구 원포공원 일대에 440kW의 수소 연료 전지 발사 시스템을 설치하여서 인근 단원병원과 공동주택 504세대에 걸쳐서 전기와 열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 50%, 열 40%를 생산해서 총 에너지 효율 90%를 확보한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통합안전센터는 수소의 생산, 이송, 활용에 걸친 인프라 시설 전반을 통해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수소 시범 도시 특화 요소로 대부도 방화머리에 위치한 수전의 그린 수소 생산 실증 시설이 있습니다. 1.5메가와트의 풍력 발전기 2기에서 생산된 재생 에너지를 250루베 시간당 수전의 설비에 직접 활용하는 국내 최초의 그린 수소 생산 실증 시설입니다. 향후 그린 수소 생산 확대를 위해서 기술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안산시는 화면에 보이는 공단 삼거리에 수소교통 복합기지의 준공을 12월에 앞두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을 통해서 이곳까지 배관을 직접 추가 연결할 예정입니다. 수소 대형차 주차장을 마련하고 수소 저장 및 입출하 시설, 수소차 검사정을 유치하여서 공담 상거리를 수소 복합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나아가서 메탄 열분해, 바이오가스, 폐플라스틱 등을 활용한 청정 수소 생산 및 공급을 확대하여 수소 도시로의 도약을 하겠습니다.
산업도시 안산은 탄소 중립 산업도시의 전형이었습니다. 이제는 수소를 통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수소 경제 도시 안산이라는 술곤 안에 대한민국 수소 경제의 중심 도시로서 한 단계 더 도시 가치 상승과 도약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안산사 통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철도 현황입니다. 안산시는 6도 6철의 교통망으로 서해안 교통의 허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운행 중인 안산선, 수인분당선, 서해선의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 인천팔 KTX, GTX 신호선이 개통되면은 여의도 강남은 30분대, 부산 및 광주 목포 등 전국 주요 도시로 반나절 생활권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6개의 고속도로가 함께 안산은 편리한 광역교통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안산선은 수인분당선, 인천발 KTX가 함께 운행되는 안산 산업과 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안선 개통 시 서울로 빠르게 가는 핵심 노선이지만 1988년 개통된 안산선은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구축되어서 구도심과 신도심을 단절시키고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현재 노후화에 따라서 시설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 오랜 염원인 안산선 지하 통합개발을 통하여 단절된 도시공간의 연계성을 회복하고 신구도시의 균형적 발전 및 지역 활성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철도지와 통합개발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1월에 정부는 약칭 철도지와 통합개발을 제정하였습니다. 상부 철도 부지를 현물 출자하여 개발을 하고 해당 개발이익금으로 철도지와 공사비들을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안산선의 경우 주변으로 최대폭 150m의 넓은 시위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마련이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안산시는 지난 5월부터 추진 전략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지난달 10월 25일자로 1차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경기도를 경유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역 검토 결과에 따라서 안산시 지하계획 안입니다. 지하 구간은 현재 저희들이 약 1.12km로 지상 역사인 초지역, 그다음에 고잔역, 중앙역 및 상부 철도 시설을 지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 추산 시설 지하 사업비는 약 1조 5천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철도 지하에 따른 상부 공간의 개발 방향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입된 지하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부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녹지 및 공원 등 공공시설을 50% 이상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단절되어 있는 공간을 수평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도로 지하를 통해 광장을 조성하고 또 동서간 연속 보입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단계별 복합개발을 추진하게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 상향을 통한 토지 매각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예정이며 부지 조성비는 대략 2,400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상부 개발 이익은 약 2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체적인 각 구역별 상부 개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초지역일 때는 핵심 환승 역세권을 활용한 국제협력 업무시설과 다문화 테마몰 또 주거시설 등 글로벌 다문화 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잔역일 때는 센트럴 시티 존으로 공공업무시설과 도시명 산업시설을 연결할 혁신 거점으로 개발하고 끝으로 중앙역일 때는 스마트 컴팩트 시티 존으로 명품 주거시설과 지역 랜드마크를 통해서 상업복합집적지구로 변모할 계획입니다. 향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문가의 의견 수립과 시민 소통을 통한 구체적인 개발 방향을 안을 담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상되는 사업의 파급 효과입니다. 안산산 지하 통합개발 사업을 통한 경제 효과로 약 2조
8,77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만 7천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단섬 해소를 통한 도시 공간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지역 혁신 거점을 형성하고 다양한 도심 기능을 복합하는 성장 구역을 조성하여 안산은 새로운 도시로 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첨단 복합 시티 코어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의 향후 추진 일정이 되겠습니다. 올 연말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의 조기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안산산 지하 통합개발 사업이 1차 사업에 만일에 선정될 경우 내년에는 곧바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계획 반영 및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약 2027년도부터는 안산산 지하 통합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1차 선도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산산 지하 통합개발 사업 완료 시 예상되는 조감도입니다. 가운데 그 녹색천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산산 지하 통합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직장, 주거, 여가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복합시설이 조성되고 공원 및 광장을 충분히 조성하여서 신구 도심을 연계하는 새로운 혁신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안산시는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으로 사업의 리스크가 작다는 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용 대 효과가 크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지금이야말로 이 개발 사업을 시작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의 수준과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명을 받으시면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께서는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MDN 황정아 기자님. 네, 국장님, 안산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심에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은 안산선 지하 통합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현재 안산시 지하와 통합 개발 사업이 최종역이 안산역까지인지 궁금하며 한간에는 신길 온천까지 안산선을 연장할 수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네. 신길 온천까지 연장이 된다면 또한 시흥시와 노선 연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사실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하 구간 자체를 뭐 안산역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신길역 포함시켜야 된다. 또 상록수역까지 포함시켜야 된다. 여러 가지 안들이 사실은 의견 그 수렴 과정에 제시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문가들이 고민한 용역 계획안에 따르면은 사실은 안산역과 신길역 같은 경우는 그게 포함되게 될 때는 안산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안산역에서 단순히 그 열차가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규모 정비가 이루어지긴 했다. 그 정비창 자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신길역 같은 경우도 그 주민들이 확보할 수 있는 주변의 공간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봤을 때 만일에 신길역까지 포함됐을 때 사업상 자체가 BC 분석을 했을 때 급격히 낮아지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록수역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KTX 부분도 있지만은 또 수인선에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를 했지만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국토부에 제출안에 따르면은 세 개의 안만 일단은 저희들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하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경기일보 구재원 기자님. 아, 네. 경기일보 구재원 기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그 수소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수소가 생산이 되면 네. 그 한전 KPS하고 이제 위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수소가 사실 그 시민들한테는 안전에 대한 그 우려도 많이 그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그 한전 KPS에서는 어떤 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소를 생산을 하면은
그 수소를 통해서 전기 생산을 해서 그 전기된 실증 시설에서 수소를 생산을 하면 그거를 저희들이 직접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한전 KPT에서 그걸 수령을 해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시가 생산된 전력을 바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전력관계법에 따라서 전문 관련 기관이 전기를 수용을 하고 공급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기자님께서 수소의 안전성 부분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수소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약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수소는 사실은 이게 가벼운 기체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수소가 발생을 하면 공기 중으로 분산이 돼버립니다. 가라앉는 게 아니고 위로 분산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수소가스를 충전을 할 때는 저희들이 반드시 전문가가 수소차에다가 충전을 하는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희부터 금년도부터는 금년 아마 하반기부터는 되지만은 수소가스도 본인들이 직접 충전할 수 있게끔 전문가가 기존에 충전을 했는데 충전 기도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제도가 바뀐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수소를 이게 운영하는 경험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관련되는 아까 얘기했던 급한 한전 KPS라든가 또 그다음에 중앙기관 연구기관 이런 데와 관련해서 공동 컨소시엄을 구해서 이 사업을 추진 중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OBS 이동민 기자님. 네, 저 OBS 이동민입니다. 네, 네. 수소 도시 건설 관련해서 네. 기사를 아무리 찾아봐고 자료를 봐도 경제성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네, 네. 경제성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수소 도시 건설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네. 네. 먼저 수소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저희 안산시의 수소 사업은 저희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수소 관련 공공기관 수소 사업은 적자 형태입니다. 원래 당초 계획대로 따르면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수소의 생산과 소비가 그렇게 시장 규모가 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수소 생산에 따른 리스크가 또 그다음에 코스트가 다운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했고 저희들이 현재 지금 수소를 한 1kg 생산해서 한 1,800원 정도 저희들이 수소 생산비가 되는데 실제로 그거를 소비자들이 쓸 때는 9,000원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갭이 있는데 이 부분 사실은 다 적자가 되겠습니다. 다만 안산시에서는 수소 사업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가치 잠재력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경제의 중요성, 수소경제 가지고 있는 전략의 중요성,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방향 자체도 아까 얘기했던 탄소 경제 중심에서 수소 경제 중심으로 간다는 방향하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가 아닌 공공 분야에서 적자가 예상되더라도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코스트가 좀 BC가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속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질문 자체가 앞으로 수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우선은 저희 시가 지금 수소 사업의 지금 1단계가 끝났기 때문에 2단계 추진 목표에 1단계가 구축한 주요 인프라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저희들이 근데 그게 또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경제성을 살리면서 1단계 구축한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가려고 있는 게 아까 언론 브리핑에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공단 상거리에 추진 중에 다 수소 복합 기지를 저희들이 좀 확대할 겁니다. 거기에 이제 검사소라든가 그다음에 수소차 전용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현재 지금 안산시 수소 사업의 핵심 인프라 기준은 도시개발 주식회사가 되어 있는 건데 앞으로는 거기뿐만 아니라 공단 상거리에 위치한 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소 인프라를 직접 사업해서 시가 이끌어갈 게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중으로는 인프라 사업 중에서도 지금 수도의 배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트럭을 이용해서 튜브 트레인을 이용해서 수소를 이송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공단 내에 지금 알겠지만 도시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도 사회적 간접 시설이 돼 있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수소 배관 자체도 그 지역에 있어서 꼭 빼놓을 수 없는 사회적 인프라라고 생각을 해서 수소 배관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수소 사업을 이끌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